플래닛츠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몽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기본 강좌 시간인데요. 플래닛츠 보도 만들기 방법입니다. 보도 만들기라고 얘기를 하면 보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거나 보도 정도는 나도 그냥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닛츠에는 다양한 보도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조절과 너비 조절 말고도 여러 방법으로 보도를 더 현실성 있게 그리고 보다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플래닛츠 메뉴를 보시면요, 보행로가 있습니다. 자, 이 보행로에는 보행로,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직원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줄이 있는데요. 이거는 플래닛 코스터에서도 나오는 대기줄과 같은 개념으로 주로 탈 것에 대기줄로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직원 보행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손님은 이용할 수 없고 오직 직원들만 이 보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직원 전용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보도의 길이와 너비입니다. 우선 플래닛츠에서는 다양한 일반적인 보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소박한 보행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박한 보행로를 선택함과 동시에 화면에 보도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제부터 좀 막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도에 관련된 옵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각도, 길이, 너비, 그리드에 맞추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길이와 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를 처음에 화면에서 왼쪽 클릭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동각도를 풀어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건데요. 자, 여기서 그냥 왼쪽 클릭을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보행로를 삭제하실 수 있고요. 또는 보행로 삭제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보행로만 지정해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플래닛코스터나 플래닛츠에서 보도 만드는 게 제일 빡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전부 다 빡센 건 맞는데 보도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도를 만들 때 길이 조절과 너비 조절로 인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길이가 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길이에 한 칸짜리 보도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자, 이때 길이를 좀 늘려볼게요. 4 정도로 늘리면 그만큼 길이가 길어진 보도를 만들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길이가 긴 보도가 지어지기 때문에 손쉽고 빠르게 보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길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구간대로 지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길이를 조절해 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문제라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길이 조절로 충분히 그런 거 극복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 있는데요. 지금은 너비가 5m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좀 늘려볼게요. 8m로 해보면은 폭이, 이 너비가 확실히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보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많은 손님이 왔다 갔다 통행하는 게 불편함이 생깁니다. 초반에는 어떨지 몰라도 동물원이 점점 확장되어서 손님 수가 많아지면 그 손님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넓은 보도가 필요한 구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과
아니면 초반에 아예 넓은 보도를 만들어서 손님들의 통행이 자유롭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시면서 보도를 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지어졌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었고, 자, 여기서 길을 만드시다 보면은 이게 방향이 이렇게 너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닛주에는 자동 각도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오른쪽 옵션에 보시면은 자동 각도가 있고요, 체크란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면요, 오른쪽에 슬라이더가 활성화가 되고요, 15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15도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보도를 짓는 데 있어서 각도 조절이 편해지고 수월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보도를 만드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 각도를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 각도로 좀 각을 딱딱 맞춰서 만들고 싶은 구간이 있다 하면 그때는 자동 각도를 설정해주고 만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풀어서 하고 싶다 하면은 자유롭게 또 자동 각도를 풀어서 보도를 짓기도 합니다. 자동 각도의 단축키는 여러분들의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길을 짓다 보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부드럽지 못한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깔끔하고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보도의 느낌을 주려면은 이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 자, 이런 모서리 부분에다가요 가져다 대면요 보도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우클릭으로 지워주면, 자, 아까랑 모습이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직각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부드럽게 원형 느낌의 그런 보도로 곡선 느낌으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보도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동물원을 만드실 때, 보도를 만드실 때 이 팁을 사용하시면 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의 보도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키보드의 Z키 활용법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제 이렇게 길을 만드시다가 어느 부분과 이어주려고 할 때 여기서 Z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손을 뗐을 때의 모습이고요. 누르면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길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길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방법이 바로 이 Z키 활용법입니다. 자, 보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남았네요. 처음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길을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길이 지금 두 개의 길이 존재하고 있죠. 요 방법은 플래닛 코스터에서도 놀이동산을 만들 때, 테마파크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플래닛주에서도 동물원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훨씬 실제 보도스럽고 깔끔하고 멋스러운 그런 보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개의 보도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요 보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왼쪽에 예시처럼 길을 약간 꼬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한 가지 보도만 있으면은 뭔가 개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른 보도를 섞어주면 더 뭔가 나만의 독특한 그런 보도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보도 한 가지 보도에다가 내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이 앞에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점 같은 거, 상점이 아니네요. 자 이런 상점 같은 거, 자 이렇게 상점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 구간은 상점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도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지만요, 나는 이 바로 옆에 보도를 또 하나를 새로운 거를 깔고 싶다 할 때, 자 이렇게 옆에다가 갖다 대면요 보도가 안 만들어지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 보도가 자꾸 그쪽에다 지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만큼 떼어 나와야 이 자리에서 보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죠. 물론 뭐 의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의도는 이게 아니잖아요. 자 이때 바로 컨트롤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해받았던 보도 짓는 방법이 컨트롤 키를 누르잖아요. 누르고 있으면 보도가 분할이 됩니다. 여기서 혹시 놀라셨던 분들은 빨리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떼면 다시 원래대로 방해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분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할됐을 때 보도를 옆에 기존 보도와 닿을 듯 말 듯 최대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떴죠? 이렇게 되면은 차단이 돼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미세하게 움직여서 최대한 가깝게 보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 기존 보도와 오른쪽의 신규 보도가 합쳐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미세하게 컨트롤 하신다면 그 또한 한 가지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길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첫 시작 부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길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이럴 때는 여기서 또 떼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서 다음 지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땡겨 오는 거예요. 컨트롤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안 이어지네요. 자 그럼 여길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방해를 못 받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또 앞으로 가죠. 갈 때 자 이렇게 만약에 또 이렇게 방해를 받잖아요. 이게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쪽에서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따닥따닥 붙여서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요 정도 공간은 있어도 나중에 저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끌어서 빈 공간이 없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된다면 조금 뒤로 물러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또 안 되죠? 그러면 손 지웠다가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상당히 노가다 인데요 어차피 이 게임을 시작을 하셨다면 노가다의 그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왕 시작하신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게임을 하시는 게 그래도 훨씬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처럼 길을 두 갈림길로 다른 색의 보도로 만들어서 개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조금 독특한 그런 보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빈 공간들은 뭐 식물 같은 걸 채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을 이렇게 식물 같은 걸로 채우셔도 되고요. 또는 이런 울타리 같은 걸로 울타리 같은 걸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싫다 하시면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뭐 놔두신다고 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진 않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칠하기 툴로 활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고 다른 색깔로 해서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보도가 양옆이 비어있지 않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이와 너비 조절, 자동각도 사용하는 방법, 보도를 두 갈림길로 만들고 좀 더 개성 있는 스타일의 보도를 만드는 방법까지 이렇게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한 영상에 다 담기가 조금 버거울 것 같기도 해서 보도 만드는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그리드로 보도 설치하는 방법과 T자 교차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곡선 경사로 터널 만들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높이라는 그 옵션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보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 꾸준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몽이의 플레이쥬였습니다.